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 사업인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업계 따르면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 등 국내 3개 기업 컨소시엄은 오는 24일부터 부산 나선특별시 낮은항에서 경북 포항항으로 러시아 석탄 3만 5천 톤을 들어오는 시범 운송 사업에 착수합니다. 현대상선과 포스코 실무진은 현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방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운송 사업은 러시아 프리모로스키 지방 하산에서 나진항까지 54km 구간은 철도로 이용하고 낮은 포항간은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상선은 화주인 포스코의 의뢰를 받아 5만 톤급 벌크 전용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러시아에서 연간 200만 톤의 석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기존엔 대부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들어오는데 낮은 항에서 운송하는 항로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낮은 하산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